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나님께 제일 짓도록 유혹했어요. 요셉은 이 거절한 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어요. 어느 날두 신하가 꿈을 꾸자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얼마 후 요셉 말대로 잔을 시종을 신하는 풀려났고 빵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했어요. 2년 후 바로왕이 두 개의 악몽을 꿈꾸었어요. 잔의 시종 드는 신하는 이젠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줬던 일을 기억했었어요. 그 일을 전에 들은 바로왕은 즉시 요셉을 자신에게 불러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왕의 꿈을 이미 알려주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동안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곡식을 정장하여 쓰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받고 요셉에게 곡물 저장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왜 요셉보다 더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형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가루왕은 여자에게 어떤 일을 시켰나요? 3번이죠. 형들을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유익하게 사용하셨지요. 우리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모두 풍족히 먹게 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일또 좋은 일로 바꾸셨지요. 맞죠? 네, 활동 스티커스 이야기 시간. 이게 뭐지? 이건 얼마큼 클까? 저는 여기 그리고 요셉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오늘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